궁금한 거 못 참다.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.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. 팬더는 수백 명의 기타 연주자들의 의견을 듣고 한로드 드빌 1-2-4를 재설계하였습니다. 새로워진 프리앰프 회로와 더욱 부드러운 사운딩을 위한 스프링 리버브, 그리고 누구나 좋아할 만한 아름다운 디자인까지 전 세계에서 공연을 하는 기타리스트들을 위한 기준이 될 이 강력한 60W 2x12 콤보 앰프는 퍼포먼스를 위한 충분한 파워를 선사한다 라고 하네요.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팬더의 기타 앰프 한로드 드빌 2124 60W 진공관 앰프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 앰프가 반가운 이유는 뭐냐면, 이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. 이 홍대 산울림 소극장 앞쪽에, 네네, 이 철길 옆 골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우라라고 합주실이 있어요. 네네.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아우라 합주실의 이제 사장님 형들과 이 굉장히 친했었는데, 이 운영을 하시던 형들 중에서 한 명이 한로드 드빌 410을 사용을 했었어요. 그래서 저도 정말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공연을 하면서 많은 앰프들을 만나봤지만, 한로드 드빌을 굉장히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, 어떤 장르를 해도 문제가 안 생기는, 잘 묻죠. 정말 잘 묻는 앰프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있거든요. 근데 오늘 이 212를 다시 만나면서 그때의 기억도 새록새록 나고,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앰프다라는 말씀 먼저 전해드립니다. 네. 이 사운드를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볼 거고요. 사운드를 채널마다 좀 들어보고, 네, MR에 묻혀서도 사운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클린 채널이죠. 네. 저도 한로드 드빌을 쓰고 있습니다. 네. 한로드 제품을 쓰고 있고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, 한로드는 호불호가 있을 수 없다. 맞아요. 맞아요. 정말 있을 수 없고, EQ에 따라서도 정말 많은 톤 가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소리가 예쁩니다. 예쁜 소리인데 한번 들어보죠. 엄청 따뜻하죠? 좋습니다. 자체 스프링 리버브, 네, 올려볼게요. 한 4, 5까지 올렸습니다. 훌륭하죠. 다음은 채널을 드라이브 채널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팬더를 계속 써오셨던 연주자도 좋아할 수밖에 없고, 마샬이나 복스를 연주했던 연주자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앰프다. 여기서 모어 드라이브 한번. 네. 좀 더 이제 더 진해지는 거죠. 되게 크리미하죠. 근데 여기서, 네, 트랩을 좀 더 올려볼게요. 네. 그 프리셋도 좀 더 주고. 드라이브도 좀 더 줘볼게요. 네. 하죠. 좋습니다. 이제는, 네, 좀 다 끄고요. 네. 세팅을 해서, 네,
제가 좋아하는 좀 토너로 맞춰가지고 네. 한번 묻혀보죠 이제. 네. 가볼게요. 심지어 지금 이펙터를 쓴 것도 아니고 앰프의 리버브 사운드와 드라이브 채널을 사용을 해서 순수하게 뽑아낸 사운드인데 이미 완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? 제가 이래서 좋아합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이 앰프를 쓰면서 드는 만족도는 일단 뭐 팬더 앰프가 주는 디자인적인 아름다운 면도 있고요. 사운드적인 것부터 해서 뭐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다 잘 어울리는 것 같고 톤정 뭐 시원시원한 소리도 잘 나고 근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추가하는 건 좀 부드러운 그쵸? 크리미한 톤이 기본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트래블이라든가 프리센스를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주면 이제 귀가 아프지 않는 어떤 시원한 청량감 있는 클린톤부터 이제 크런치 네. 리드톤까지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이 앰프를 아마 설계할 때 제가 잘은 모르지만 어떠한 영역을 딱 지켜서 누가 써도 부담 없게끔 이제 딱 EQ대를 설정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최대한 과하게 주더라도 이제 그 시원함을 잃지 않게 네네. 하고 그리고 기본 톤으로 잡았을 때 또 너무 답답하지 않게 하고 피킹을 하는 거에 있어서 하이가 들리긴 하지만 그게 공격적으로 들리지 않는. 그래서 정말 몽글몽글하고 예쁜 톤을 만들어내기 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고 지금 방금 시연한 적당량의 드라이브 톤 그리고 뭐 모으기에는 걸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서 나오는 되게 이게 그 솔로를 할 때 보면 서스테인이 짧았을 때 게인을 적게 걸었을 때는 또 서스테인이 짧아서 탁탁 끊어지는 맛이 있는데 네. 이 그랬을 때 연주자들이 약간 부담스럽게 느낄 때가 있어요. 왜냐하면 서스테인이 좀 더 가야 될 것 하는데 이제 내 왼손과 오른손에 뭔가 단절이 된 듯한 그런 되게 좀 부담감을 느끼는 이제 앰프들이죠. 근데 그게 사실 대표적으로 마샬들이 그래요. 마샬들이 워낙 좀 건조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마샬 앰프로 연습을 많이 하면 또 실력의 향상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도 있지만 그 마샬이 주는 그 건조함 우리가 늘 말하는 말랐는데 기름지다고 하는 느낌이랑 팬더가 주는 느낌은 좀 다른 것 같아요. 팬더는 확실히 좀 더 뭐라 해야 될까요? 그 막 그 꿀을 이렇게 막 발라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많잖아요. 그래서 이런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는 훨씬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죠. 트윈 리버브나 디럭스 리버브를 썼을 때 좋은 장점도 있지만 그 앰프를 쓰면서 내가 앰프 볼륨을 충분히 쓰지 못하는 것과 그리고 혹은 이제 드라이브 채널도 쓰고 싶을 때 쓰지 못하는 것들을 이 한로드에서 다 대처가 되고요. 네. 그리고 한로드가 약간 이런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전통성에서는 사실은 배제되어 있는 앰프라고 봐야 될 텐데 근데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또 팬더를 대표하는 앰프가 새로운 전통을 쓰고 있다. 새로운 맞아요. 딱 그 말이죠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장르적으로도 되게 좋은 포지션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지인들한테도 뭐 트윈 리버브, 디럭스 리버브를 뭐 그
너무 좋으니까 추천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로드를 더 많이 추천합니다. 한로드 훨씬 더 활용할 네? 것이 많을 것이다. 그래서 지금 앰프 사운드가 이제 필요하시고 그리고 앰프 사운드가 궁금하신 분들은 정말 한로드 정말 추천드립니다. 그렇습니다. 이 한로드 드비라는 앰프 자체가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. 이 팬더 고유의 사운드를 유지하되 이 밸런스를 굉장히 잘 맞춘 앰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본다면 뭐 부드러움과 이 날카로움, 따뜻함과 차가움 뭐 모든 부분에 있어서 딱 중간에 있는 앰프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장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플랫폼으로 사용을 했을 때도 굉장히 헤비한 하이게인 페달과 물렸을 때도 충분히 그 힘을 뽑아내주는 멋진 앰프이기 때문에 정말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앰프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.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.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궁금한 거 보셨습니다.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